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놈 앤드류라고 합니다. 오늘 피드백 영상은 미치님이 게임플레이입니다. 현재는 실버 2-3 정도 되시고 희망 랭크는 골드 3이라고 하셨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넥스트! 다시 보기 쭉 봤는데 미치님이 너무 빨리 백업 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더티어 분들이 이 실수 자주 해요. 지금 지켜보는 사이트에 적이 안 보이거나 맵 반대편에 적이 나타나면 바로 저기로 달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방금처럼 사이트를 비우고 다른 곳에 가면 적들이 너무 쉽게 들어왔잖아요. 끝까지 사이트 안에 남으셨으면 이번 라운드 이길 수 있었어요. 티어에 비해 에임이 좋으신데 판단은 조금 아쉬웠어요.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디폴트라는 전략을 할 건데요. 그거 다 같이 한 사이트에 러쉬하는 거 아니라 천천히 맵 장악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흔히 적들이 한두 명 맵 반대편에 발견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바로 빼면 안 되죠. 여기서 혼자 버키랑 경영보호막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팀원들의 바이오를 보면 다 폴발했죠? 혼자서 에코 라운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라운드 샷건 사는 거 괜찮은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A셔츠나 C방에 가서 근접 싸움을 할 거야 했을 때 괜찮아요. 그리고 중형 보호막 살 돈 충분했는데 아낄 필요가 없었죠. 여기서 피킹 잘못하셨어요. 브레이킹 안 하셨고 너무 넓게 각도를 잡았어요. 그리고 바로 앉는 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차분하게 나와서 검사하다가 안 된다고 싶으면 빼고 다시 사오세요. 이렇게 넓게 각도를 잡고 앉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적을 무조건 죽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라이플 쓸 때 항상 스프레이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스프레이를 해도 되는 상황은 지금 5-7발 정도 서는데 몇 발을 맞춰서 적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을 때, 아니면 스프레이를 해도 적을 못 빠지겠다 싶을 때, 그리고 피킹할 때 최대한 각도를 좁게 잡는 습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보다 딱 봐야 되는 각도한테만 몸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찌님이 연속 어퍼를 들고 똑같은 자리에 갔잖아요. 근데 특히 수비일 때 어퍼 있으면 자주 자리 바꾸는 습관이 좋아요. 왜냐면 적들이 어퍼를 많이 피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리를 바꾸면 적들 방황을 시키고 꿍덕킬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엔트리 하시는데 너무 대충 각도를 확인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로 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준수 위치 잡는 거 많이 하시고 있어요. 지금 들어갔을 때 각도를 확인하실 때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것 같았어요. 아 맞다, 여기도 확인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각도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인할 때 왜 확인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일렁에서 한 명 죽었고 레나 봤잖아요. 그럼 사실은 왼쪽 오른쪽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A사이트에 두 명밖에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레나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컨테이너 뒤나 적배이겠죠? 여기서 적배를 확인했는데 레이나 안 보였고 세이지를 봤잖아요. 그럼 레이나가 무조건 컨테이너 쪽이겠죠? 넥스트! 여기서 10번째 라운드 또 버키랑 경험보호막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왠지 알 것 같아요. 오퍼 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게임플레이 보면 너무 오퍼에 위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라이플 잘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오퍼 좋아하고 써도 되는데 라이플 연습하는 거 우선이에요. 왜냐면 오퍼보다 라이플 쓸 기회도 더 많고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 오면 돈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라이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라이플 써서 피킹 연습이랑 각도 확인하는 연습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력 늘면 다시 오퍼 쓰셔도 돼요. 근데 랭크 올리고 싶으면 오퍼만 잘하면 부족해요. 여기서도 제가 아까랑 말한 거 비슷해요. 엔트리할 때 조준선 어디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발도 못 쏘고 세이지한테 죽었죠. 본 숙제는 조금 더 티어 높은 분들의 방송 보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분들이 사이트를 접근하셨을 때 어떻게 조준선 위치랑 각도 잡는 거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니면 제 방송 보러 와주세요. 월수금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 치치해서 생방송합니다. 여기서 피닉스의 성광 맞아서 죽었잖아요.
피닉스의 손광이 터지기 전에 반응할 시간 조금 있거든요. 캐릭터를 돌리거나 손광 나오는 각도에 연막탄 던지는 거 되게 좋아요. 여기서 스킬을 이용해서 세이즈를 잡는 거 잘하셨는데 각도 너무 넓게 잡으셨고 연막을 썼으면 살았을 거예요. 연막의 역할은 각도를 없애서 최대한 한 적이랑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다음에 엔트리 하셨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각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치님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피킹하는 거랑 라이플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피킹 말할 때 브레이킹, 반동잡기, 각도잡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점자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게임할 때 맵 이해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적들이 보통 어디에 숨기고 배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신경 써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하나 작은 팁인데 Z를 할 때 수비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진 나가도 돼요. 왜냐면 다른 캐릭터랑 달리 순풍을 써서 바로 빠질 수 있잖아요. 제가 헤븐을 하면 보통 B사이트에 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라운드 초반에 이렇게 연막을 써서 C방 앞에서 피킹하거든요. 위험하면은 이렇게 빠지고, 이거는 다른 캐릭터였으면 위험한 건데 Z라서 가끔씩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미치님의 멋진 플레이를 보고 갈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 봐요. Looks like I was the stronger one.